내일장 미리 보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또 생각보다 큰 낙폭이 나오고 장 막판까지 낙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내일도 이런 하락세가 좀 이어질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오늘만큼의 이제 낙폭은 아니겠지만은 네. 그래도 하락 분위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뭐 10회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어떤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네. 근데 뭐 옛날 뭐 작년처럼 뭐 어떤 물가 긴축 정책에 의한 주식 시장의 전망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샀었거든요. 네. 뭐 1월 달에는 거의 9조 이상의 순 매수를 했고 2월 달에도 정말 2조 이상의 순 매수를 했던 상황에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만 좀 제공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좀 예전만큼의 어떤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네.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오랜만에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럼요. 뭐 그 전에 뭐 쉬운 당연한 얘기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올려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좀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참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그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약한 거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다라고 네.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그 전에 1월 달과 2월 달에 뭐 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 어떤 통화 정책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뷰가 좋았기 때문에 샀거든요. 뭐 1월 달, 2월 달 합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순 매수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. 뭐 약간의 종목에 대한 좀 집중도가 좀 그 원래 좀 분산됐어야 됐는데 한쪽으로만 좀 민감한 그 수출이나 이런 데 경기에 민감한 종목으로만 집중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 부분에 차이점 나왔을 때 시장이 좀 오늘처럼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두 번째로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 매수를 유지했는데 하지만 이 모멘텀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나 이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내일도 어쨌든 뭐 바로 반등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. 자,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찾아보겠습니다. 어떤 섹터나 테마를 좀 보고 계신가요? 음식료 섹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참 음식료 섹터가 뭐 오늘 같은 분위기나 이랬을 때 경계 방어주로 항상 이제 뭐 부각이 많이 됐었지만은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민감주 위주의 그런 수급 쏠림도 있었고 네.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뭐 시제 제재당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인 부각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. 근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료 업종을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좀 사야 되지 않을까. 네.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좀 순환매 장세로 많이 가고 그렇죠. 있거든요.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도 뭐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과대 낙폭에 의한 대형주 위주로의 특히 또 이제 업종적인 뭐 대표적인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뭐 수시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원재료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연초에 어떤 그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낙폭 과대에 의한 순환매 장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. 근데 뭐 오늘처럼 시장이 떨어졌을 때 뭐 경계 방어주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그런 것보다도 그 전에 너무 우려됐던 부분이 시장에 좀 먼저 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런 점에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올 초나 작년 연말에 가격 많이 올렸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, 가격이. 네네. 하지만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하락 안정화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려했었던 마진의 훼손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음식료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
자, 이렇게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이 순환매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섹터나 테마 안에서도 실적이 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. 음식료 업종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 자, 그럼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초가 시작할 때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골라볼까요? 앞서서 이제 음식료 업종은 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롯데칠성이나 뭐 CJ제일제당, 납부이 크죠. 어떻게 CJ제일제당은 납부이 크기 때문에 한번 저가 매수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추천주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 있는 어떤 중소형주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서현 이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 카시트나 뭐 이런 이 그 문 쪽에서의 트림을 만드는 내장재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서현 이화가 지금 뭐 전기차 관련주로는 뭐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진 않지만,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안에서의 내장재는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,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틀리게 이 카시트나 이 내장재에 대한 부분이 또 친환경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어떤 마진이 많이 나는 상품으로 이 또 전기차의 내장재가 수요가 계속 그런 방향 쪽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보다도 이 어떤 그 내장재에 대한 뭐 부피나 봤을 때도 이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 서현 이화의 이 내장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역시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출에 거의 뭐 70~80%가 현대와 기아차로의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서현 이화 같은 경우에도 이 조지아 쪽에서의 뭐 신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와 기아의 공장 증설에 있어서 같이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생산량이 올라갔을 때의 이 서현 이화에 대한 이 내장재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뭐 서현 이화가 일반적인 이 전기차 2차 전지 소재들에 대비해서 안 가는 이유가 좀 전기차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현대 모비스나 뭐 HR 만도 같이 어떤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현대차 기아가 판매 실적이 뭐 좋다고 하더라도 결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재고 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내연 기간에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이런 그 주문이나 수주가 좀 약간은 후순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어떤 주가가 상승력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잡아볼까요? 우선은 뭐 증권사는 뭐 최근에 이제 12,000원까지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1차적인 가격은 10,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,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10%로 해서 좀 가볍게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10% 수익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서현 이화 주셨으니까요. 내일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내일장 미리보기 이성웅 차장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